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포항역과 포항중앙상가에서 2018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장과 기관단체장, 교계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점등식에서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장 김영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심장병 후원회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중앙상가 특설무대에서 교회별 성탄거리 찬양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